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몰라서 알지 못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시고 들리지 않는 것도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께 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는 여러분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 또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 여러분 그게 인간에게 통하는 말이지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계속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내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인내라는 단어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거는요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원한 사랑은 여러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예? Endless Love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예?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저놈들은 예? 정말로 나쁜 놈들인데 왜 저놈들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을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게 그냥 하나님이 묵인하고 그냥 방조하고 보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그냥 가만히 계시냐고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신정론이죠. 하나님이 예? 더 불의한 자를 들어서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저는 만난 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따라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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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말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날카로운 그 공의의 칼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오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까지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행위 중에 우리가 저지른 죄 중에 우리가 말한 그 말 중에 알지 못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심중에 말한 것, 입 밖에 내지도 않은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한 것까지도 주님은요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죄의 증거를 인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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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주거나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1.1획이라고 어김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야 말리라.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영 벌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오신 심판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 낱낱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여러분 저기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정말로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심판받고 영원한 불로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무서운 불길 속에 그 무서운 여러분 고통 속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정말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 예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요.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값으로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되어주신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아이고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그런 것. 물론 사랑의 표현이 있는 게 좋아요. 그것도 사랑이지만 정말로 여러분 사랑은 그의 죽을 죄를 내가 짊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예?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의 허물과 죄를 내가 짊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예? 그가 받을 진노를 내가 받아서 내가 책임져 주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같은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망의 값을 내가 갚고 내가 지불하면 여러분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영원한 벌도 영원토록 벌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두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한 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 우리 안에 죄가 빠져나가야 된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죄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옥의 무서운 불길 속에서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불길 속에서 여러분 장작을 떼가지고 불을 지펴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장작 떼가지고 불 지펴 보셨어요? 여러분 그 참나무 장작을 얼기설기 얼기설기 막 참나무 장작을 막한번꽉 집어넣어 놓으면은요 막그 참나무 장작이 타기 시작하면 막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막그 부엌에다가 큰 부엌에다 불을 넣어놨는데 그 근처에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막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막 예? 그러니까 멀찍이 서 있어도 그 열기가 얼굴을 화끈화끈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불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불길 속에 온몸이 이글이글 타는데 죽음도 저희를 피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신의 생명을 끊어서 그 불못에 그 무서운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왜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여러분 살인죄 자기를 죽여버렸으니까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던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던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이 그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는요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 그리고 설교해 놓고 자기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럼 자기가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말씀 전하고 죽으면 지옥 안 갑니까? 정말로 엉터리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영 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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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르는 그 무서운 불길 속에 여러분 그 뜨거운 게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불을 한번 떼보세요. 막 참나무 장작을 막 넣고 해서 불을 막확 붙여놓으면 막그 화력이 정말로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참나무 장작 같은 불이 아니요 유황불이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꽃, 여러분 멈추지 않는 불꽃 속에서 여러분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영원.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성경 공부하면서 막 계속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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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계속 지옥 가지 마라, 지옥 가지 마라, 지옥 가지 마라, 지옥 가지 마라.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막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외치는지 몰라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예? 절대로 결단코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지옥 끌고 가는 세력이 누군지 아느냐? 영적인 배후 세력. 여러분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을 죄로 이용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지옥 끌고 가는 약한 사단의 세력.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는 멸망, 영원한 멸망, 지옥에 끌고 가는 게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라.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사랑, 무한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을 알려고 하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들은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죄인. 자기도 알고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예? 세리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세리와 장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알고 여러분 그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은밀하게 가증하게 더럽게 여러분 혼과 못된 죄를 저지르며 지었던 그 죄가 여러분 자신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을 더 빨리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지옥에서 여러분 멸망과 심판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건질받고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고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여러분 내가 지옥 가는 죄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10년형이 아니요 100년형이 아니요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당해야 될 그 고통의 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갚아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제는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 그게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예? 그냥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여러분 욕심부리며 사는데 내 시간을 보내면은요. 여러분 그 시간은 여러분 나중에 멸망과 심판과 진노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남은 생애를 정말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컵이 죽어 있는 컵이니까 이 컵은 상급이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의 성물로 쓰여도 이 컵은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부터 정말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확 변화되어서 영광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 하늘의 가치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소중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는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여러분 다시는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정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요. 교회 생활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은요, 신앙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 믿음이 삶이 되는 게 믿음의 삶이요.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예?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진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남은 생에 예수님이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시고 나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믿는 바가 신앙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생애, 여러분의 모든 생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응? 그게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여러분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것임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에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진리잖아. 진리.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확실하게 진리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심으로 나를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정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의 남생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먹는 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시는 것도 영광을 위해, 입는 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 그것은요 여러분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요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예?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길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높은 명예를 얻고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저께 우리 성경구만 말씀 배웠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모든 달란트가 내게 아니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남은 생애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산 것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 예수님을 위해 산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예? 예수님을 위해 산 것은 절대로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고 살피고 돌보고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면 그 인생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다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 보물을 천국에 갖다 두어라. 그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물, 여러분 시간이라는 보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달란트,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이제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으로 대신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 사람의 인생이요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당할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화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의 삶은요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그 시간은요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영광에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영생하는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살아있는 사는 동안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쓰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그의 남은 생애가 통째로 하늘의 영광으로 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만 쏙 빼가지고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 암송했으면 그 본문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생애가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화목해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화목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은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남편이 저지른 죄를 여러분이 짊어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저지른 죄를 여러분이 짊어지고 아니 목사님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요. 여러분 우리라는 개념에는요 여러분 단독 범행이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저지른 죄 우리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거기에 죄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그 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저지른 죄는 여러분 그 죄에 나도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했는데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죄에 내 아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가 저지른 죄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었던 수로보닉의 여인의 여러분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딸을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고치시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로 여러분 화목케 하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늘의 가치로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 자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남은 생애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여러분 가진 물질과 모든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